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건자재 관련주도 지금 앞으로 이제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뭐 건설 대표주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뭐 대표들이 다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일단은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건자재는 다 쓸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똑같이 쓰겠죠. 그러니까요.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건물은 똑같이 만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쪽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지금 반향으로 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철강, 화학, 조선, 맞아요. 건설이죠. 네, 네. 그쪽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건자재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차기 대선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도 분양 물량이 과거 수준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확대가 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실적들 꾸준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게 재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관점들이 오히려 이런 측면을 통해서 뭔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이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멘트 관련주들도 뜨겁던데요. 네.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기술 분석도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어제 큰 변화가 나왔던 종목이 KCC죠. KCC. 네, 네. 물론 시장에서는 실리콘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리콘 외 나머지 특히 매출의 대부분은 건자재, 도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중요한 건자재 쪽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소외됐다가 한번 모멘텀 불게 되면 무섭게 움직이는 게 이런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죠. 그런 네.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시멘트 쪽의 또 대표주자 아세아 시멘트죠. 네. 네, 어제 거래 급증하면서 또 소외를 바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직전 고점대와 함께 단기적인 저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인상이 또 이어갈 수 있는 마진을 또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더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건설사 보겠습니다. GS건설입니다. GS건설, 네. 고개를 살짝 이제 들고 있죠. 그러네요. 거래가 네.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추세 반전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대표적인 건설, 건자재 관련주의 흐름들도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건자재 쪽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후보자들이 정책에 따라서 공공건설이 화랑이 될 것인지 또 네. 민영이 화랑이 될 거기에 따라서 그 큰 기업들, 작은 건설 기업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론은 네. 그거 이제 건설사의 수익성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네. 공공 쪽이면 아무래도 건설사의 수익은 많이 제한될 거고 그렇죠. 민간 네네. 쪽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이 중소형 건설사의 주둔 부분이고 공공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쪽이 활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형 건설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쪽에 강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네. 건자재는 써서 그렇죠.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바탕에는 건자재의 수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그럼 가장 주목하신 종목 궁금합니다. 네, 그중에서 금강공업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금강공업. 네. 네. 이 회사는 이제 강관과 그리고 또 이제 알루미늄 폼이라고 하죠. 거푸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둘 다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건자재 쪽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관계사를 보게 되면 고려 산업이죠. 사료 쪽. 네. 네 그리고 또 KSP라고 하는 선박 엔진 HSD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 실적에 잡히면 더 도움이 되는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선 수주가 양호한 네네. 모습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한 2019년도 이후부터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작년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223억 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빠른 실적 변화가 이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은 뭐 2천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들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철강과 건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올라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행복 기간 뒤에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한 8,300원대 정도 지금 가격대 정도면
팀은 큰 무난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다시 이격이 좀 벌려지는 가격대, 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700원으로 다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조선 조선 기자재도 뜨겁고 또 이 안에서 KSP 또한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또 연관성 있습니다. 금강공업 지금 실적도 보니까요. 굉장히 좋네요. 저 3분기까지.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고 실적이 안 되면 이런 또 공영 방송에 못 네. 갖고 나오죠. 아, 네. 또 공영 방송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일단은 금강공업 가장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속에서 종목으로 지켜봐 보고 계십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테마 이슈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